글로벌 전략카드 시작합니다. 실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긴급진단으로 주말에 좀 연락을 드려서 모셨습니다. 예, 지금 며칠째 뉴욕 증시가 지금 급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지금 급락했기 때문에 한번 뉴욕 증시 진단 한번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뭐, 사실 지난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 FOMC보다도 실업률이라고 말씀드렸던 건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은 실업률이 결국은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좀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미국 시장을 닥쳤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저도 사실 주말간에 뭐, 여러 가지 뭐, 보고, 지표도 좀 보고, 차트도 보고 했지만, 사실 오늘은 우리가 보면서 사실 뭐 특별히 할 일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일단은 지금 투심 자체가 너무나도 악화돼 있고 그 사실 항상 실물 이런 어떠한 위기가 닥쳐올 때는요. 그 실제로 막상 다가와서 현실화 됐으면 돼야 어느 정도 시장이 진정되는 거고요. 다가오기 직전에 그 해뜨기 직전에 그런 그 공포, 심리적으로 무서운 부분들이 시장의 하락을 또 항상 더 부추기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주식시장에서 좀 천천히 보시면서, 다음 투자 사이클을 준비하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고용지표가 예상치가 하회가 되면서 금리 인하 성격이 이제 변화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25bp 인하도 아니고 이제는 이제 50bp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다가 사실 이제 글로벌 매크로에 대한 지표들이라든가 또 주말간 있었던 정치 분쟁이라든가 중동 분쟁 같은 그런 부분들이 계속 투자 심리에 약간 어떻게 보면 팔까 말까 했었던 심리를 더욱더 이제 팔가로 좀 이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도를 하는 것 같고 특히나 이런 미국 시장이 가끔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는 우리나라 시장보다 더 무섭게 하락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는 워낙에 많은 알고리즘 펀드들이 매도를 부르는 그러면서 이제 가속화시키는 그런 펀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 10월 달에도 주가 하락할 때 보면 예상 외로 생각보다 엄청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그 이후에 금리 인하를 따라갔었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먼저 하락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가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9월 달 가서 금리 인하를 할것 같죠. 이렇게 되면 사실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오히려 이제는 사실 예전에 금리 인하 전후가 조금 주가의 올해 고점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로 먼저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부터는 레버리지를 쓰신 분들이라고 하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레버리지를 쓰신 분들이라고 하면 좀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현금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아마 급락장 이후에도 첫 번째 급락 이후에도 반등이 나오고 그 미국 한국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좀 이제 현금을 잘 마련할 수 있는 전략들을 잘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공포가 주가로 다가온 것 같고요. 그 대응은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쪽에 좀 조심하면서 현금 확보 쪽에 준비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면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아니, 9월에 이제 금리 인하 50bp 한 번에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 대응이 늦었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됐는데 좀 동의하시나요? 차라리 7월에 25bp를 인하부터 천천히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 목소리가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뭐 사실 제가 뭐 연준 위원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사실 예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한 1, 2주, 한 길게 뭐 짧게 막 2주만 보더라도 미국 경기 골디락스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식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엔비디아 블랙엘이 이제 조금 양산이 연기된다, 생산이 연기된다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사실 AI로 과연 돈을 언제쯤 벌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한달전 빅테크들 기업들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AI는 버블이 아닌 줄 알았는데 AI에 대한 버블론이 갑자기 급격하게 확산이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직 실체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약간 심리적인 영향이 실제 투자 트레이드에 더 미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을 빅테크로 드려볼게요. 지금 기술주의 급락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당장 회복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요. 일단 국내 증시,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번 정도는 좀 더 추락, 지극히 제 경험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번 정도는 좀 더 추락에 대한, 하락에 대한 염두를 항상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서 주식을 전량 다 매도한다고 하더라도요.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분명히 이렇게 되면 어떤 미국에서 조치가 나올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가가 이제 V자 반등이든 U자 반등이든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식 그때는 사실 따라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네,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금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신용 레버리지를 사용한 부분들에 대한 현금화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기는 해야겠지만, 우리가 그 마켓 타임을, 더구나 이렇게 엄청난 정치 변동성 안에서, 시장 변동성 안에서 나오는 주식들의 타이밍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주식들이 그래도 시장의 주도주였었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투자를 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는 사실 좀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관망하시면서 어떻게 미국에서 상황들이 변하는지, 우리나라 주식들의 기업들이 상황이 변하는지 찾아보는 게 일단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 가능성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신용잔고가 해소가 되고, 네. 반대매매가 해소가 됐을 경우에, 또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나라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하고 나면 V자 반등도 일시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 기업들 어쨌든 추세가 하락으로 다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단기 반등에 의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또 생깁니다. 아, 예.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다만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언제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분할 매수 위주, 현금 플레이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예상이 틀려서 조금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예상 배팅이보다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리스크 관리를 가장 최우선에 두고 매매를,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I에 대해서 발목을 잡은 건 수익성 논란이죠. 그동안에 이제, 네.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에서 이제 얼마나 벌고 있느냐에, 네. 대한 투자자들의 질문이 바뀌었는데, 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한 번 더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저가 매수보다는, 네. 조금 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와 현금 확보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이 좀 여쭤볼게요. 8월에 반도체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네. 세워주신다면. 일단은, 예. 뭐 미국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빅테크 주식들이 하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인 소부장 기업들도 사실 쉽지 않은 구간들일 겁니다. 예, 하이닉스가 지난주 금요일 너무 속절없이, 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격대까지도 19만 원대까지도 너무나도 개파락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개별 소부장들은 사실 먼저 주가 하락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에 사실 실적 기대치가 좋아지는 기업들,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에서 4분기 정도에 HBM3E를 공급한다라고 하면 그와 더불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은 이미 한 6월 달부터 주가 하락이 시작됐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같이 심리적으로 이번 주까지는 좀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추후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조금 더 반등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하락장이라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은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하락장일 때 아무도 공부하지 않고 힘들 때 관련 기업들 나중에 다음 사이클에 대해서 스터디를 좀 많이 해놓으신다라고, 네. 하면 거기서 베팅을 많이 해보실, 네. 수 있는 실력이 그때 나오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되, 예. 계속 스터디를 해야 될 시점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네. 무얼 하기보다 지금 좀 연구를 해야 될 단계. 그럼 2차, 네. 전지 쪽이 사실, 네. 7월에 아쉬운 업종으로 꼽히기도 했는데 이번 폭락세는 오히려 2차 전지가 살아남을 수도, 네.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다만 워낙에 많이 선제적으로 빠졌었고요. 예. 그동안 기존에 빠졌던 반도체나 다른 섹터에서 빠진 수급들이 더 많이 빠진 섹터로 올라온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캐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또는 전반적으로 전기차 수요에 대한 그
이거를 예측하기에 너무나도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변동성 트레이딩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리튬 생산, 리튬 가격이 계속 하다 보니까 앨범알부터 시작해서 리튬 생산량 자체를 줄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업황 바닥에 의해서 지금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전략도 좋긴 합니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업황 바닥이긴 합니다만 그 업황 바닥이 언제까지 바닥일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비싸게 사시더라도 2차 전지 섹터들은 조금 더 주가가 올라온 이후에 네.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날은 같이 2차 전지 섹터들도 이제 좀 하락의 지수 영향권에서 네. 같이 쓸려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일단은 조금 천천히 저는 관망하시면 천천히 매수하셔도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 예, 네. 예, 예. 자, 마지막 질문. 이제 관망과 이제 네. 저가 매수 조금 자제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네. 한마디 주시고요.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에 대한 질문도 좀 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네. 좀 의견을 좀 주세요. 일단은 지금 돌파구를 모색하고 아마 관심 종목이 뭐냐 또는 관심 섹터가 뭐냐라는 질문들을 또는 그 부분에 대한 해답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방송이나 부분들에서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섣불리 이 과정에서 정말 지수가 안 되고 너무 심리가 어려운 시장에서는 어떤 호재가 나오더라도 윗꼬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요. 차익실현에 빌미화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수익 중이시라고 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챙겨가면서 매매하시는 전략들이 좋을 것 같고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면 정말 네. 좋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현금의 비중이 많이 높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워낙에 급격하게 빠진 부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안정화 이후에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진단키트나던가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른 섹터가 워낙에 빠지다 보니까 반등 정도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